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11일 성남시청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전시회 등이 열렸는데요. 이번 기념식은 독립운동 이야기를 뮤지컬로 선보여 특별함을 더했습니다. 광복회 성남시집회는 11일 시청 온누리에서 제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개최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 선보인 뮤지컬 패치카 갈라 콘서트는 하얼빈 의거에서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까지 안중근 의사와 최재형 선생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 독립운동 이야기로 뭉클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최재형 선생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후원자이며 러시아 연해주 일대 독립운동사의 대부임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시청 로비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 고장을 빛낸 독립운동가, 대한독립선언문 등을 전시하는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성남시는 3.1운동과 대한독립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외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탐방, 찾아가는 독립운동 교실, 태극기 사랑 나라사랑 운동, 33인의 독립운동가 웹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우리 선조들의 자주 독립과 올바른 역사관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